Welcome to Ethics of AI. 안녕하십니까 w y d 지식여정 파울로 베나티 신부 초청 특별강연 정보사회인가 통제사회인가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가톨릭 평화방송 아나운서 신인석 한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희망이 시작됩니다 바로 지난 7월 28일에 있었던 2027, 서울 세계 청년대의 발대식의 주제였는데요. 이 말과 함께 서울대교구는 2027, 서울 세계 청년대의 준비 여정의 시작을 성공적으로 알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발대식에 이어서 WID 지식여정 첫 시간으로 여러분을 보셨는데요. 앞으로 WID 지식여정은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AI 역량과 그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우리 구요비욥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님을 모시고 시작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교님 잠시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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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부와 송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 준비 기도문 절, 젊은이를 위한 기도 다 같이 바치겠습니다. 네. 젊은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당신을 잠게 지으신 이들이 외아들을 내어 주신 당신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내려 주시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젊은이들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로 모으시어 당신의 자비를 체험하게 하소서. 저희는 그들의 고민과 아픔에 함께하며 교회 안에서 환대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동반하게 하소서. 성자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를 통해 신앙의 열정을 되살려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한국교회의 주보이신 송모 마리아님 젊은이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과 복자들이여 야요 들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구요비 욥주교님의 시작 기도였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오늘 이 자리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본격적인 강의 시작에 앞서서 우리 정대주교님을 모시고 어, 강의를 빛내주실 말씀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한 진리와 희망, WID 지식여정의 첫 번째 특별 강연에 큰 관심과 기대를 안고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불과 몇 시간 전에 이태리에서 출발해서 한국에 도착하는 촉박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흔쾌히 오늘 저녁 특강을 수락해주신 바울로 베난티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AI 윤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바울로 베난티 신부님의 강연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기회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는 벌써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딥페이크라든가 또 개인정보 보호 등 우리 인간의 삶의 실존과 또 존재의 의미까지도 위협하는 기술로 오용될 수 있는 위험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한 페이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과학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통해 하느님의 더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정해봅니다. 오늘 저녁 특강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승택 배드로대주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여정을 이끌어 가실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AI 윤리 담당 고문이자 세계적인 AI 권위자 파울로 베난티 신부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파울로 베난티 신부님은 프란치스코 수도의 소속 신학자로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 도덕신학, 생명윤리, 디지털윤리학 교수이자 교황청 생명학술원 자문위원 및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위원을 역임 중입니다. 어, 발음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을 하시네요. 자 그리고 오늘 강연의 한국어 통역을 진행하실 가톨레 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조동원 안토니오 신부님 함께 해주십니다. 자, 그럼 WID 지식여정 그첫 번째 시간 정보사회인가 통제사회인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어, 관심 받고 있는 그 AI 기술들 여러분, 어,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가득 채워주셨을 텐데 이게 우리 인류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 기술과 함께 공존할 수 있을지 어, 이 오늘 특별 강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대성전에서 활기찬 한국의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돼 기쁩니다 또 교황정립 그레고리오 대학교와 같은 로마의 교육기관에서 공부한 많은 제자들이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된 것을 보니 뿌듯하네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먼저 보편적인 하나의 신앙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을 신앙의 눈으로 살펴보며 강연의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AI,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술윤리가 어떤 뜻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부터 커다란 의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6만 년전 인류가 동굴 생활을 할때 원시인이 만지작거리게 된 것은 나무 막대기였을 텐데요 그 막대기가 도구였을까요? 아니면 무기였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도구라도 무기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윤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술윤리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관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윤리를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뉴욕시 맨해튼에서 유명했던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유명한 정치인인 로버트 모지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버트 모지스는 사회에 대한 확고한 이념적 관점이 있었습니다. 모지스는 도시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가장 우수한 시민들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우수한 시민들은 부유한 백인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가깝고 멋진 해변을 부유층에게만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사람들이 해변에 가지 못하도록 해변과 대중교통을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뉴욕시에서 해변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고가도로의 높이를 규정보다 약 66cm 낮게 설계했습니다. 결국 버스는 그 도로를 다닐 수 없었고,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들만 해변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술 윤리의 첫째 관점입니다. 모든 기술적 산물은 권력의 이동이며 질서의 한 형태입니다. 오늘날 도로, 디지털 문명을 건설한다는 것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통해 누군가는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즉 컴퓨터 코딩을 아실 겁니다. 만약 이럴 경우 이렇게 한다는 반복문을 입력할 때마다 어떤 일은 일어나고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은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숫자들은 인간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년 동안의 경험에 비춰보면 이런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진 사람들은 기술자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만든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로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또 창조자들의 창조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 들 때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경계로 나아가도록 초대합니다. 중립적인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술적 진보가 사회에 도입될 때마다 좋든 싫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니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1970년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토마토 농장이 2,300개나 있었습니다. 수학설에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멕시코 일꾼들이 일을 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1975년에 UCLA 대학교가 새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이 기계는 밭을 지나가면서 토마토를 수확하는데 그 토마토만 따서 상자에 담고 가지와 뿌리는 골라서 버리는 기계였습니다. 이 기계 덕분에 토마토 수확 비용은 이전에 비해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도입되고 10년이 지난 1980년 토마토 농장이 2,300개에서 300개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토마토 생산량은 증가했는데 어째서 농장은 감소했을까요? 이유는 비싼 기계값이었습니다. 기계가 지금 돈으로 6억 원이나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기계를 살 능력이 되는 사람만 시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혁신이라는 것은 다수를 위축시키고 소수에게만 권력을 집중시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이탈리아인은 기계로 토마토를 수확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농부들이 기계 수확에 편리한 신품종 토마토를 선택하면서 맛이 없는 토마토가 재배되기 시작했죠. 결국 피자가 맛 없어졌습니다. 제가 농담을 하긴 했지만 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을 잃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력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에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공유할 수 없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뉴스를 생각해 보세요. SNS에서 잘 팔리는 뉴스는 주목받지만 종이에만 인쇄하는 뉴스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현상의 마지막 예로 두 종류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특수 목적 기술이라고 불립니다. 특수 목적 기술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리잔은 음료를 마시는데 필요합니다. 더 크고 잘 깨지지 않는 유리잔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용도는 항상 무엇인가를 마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 말이나 자동차, 비행기와 같은 이동을 위한 특수 목적 기술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범용 기술이 개발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전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전기는 한 가지 작업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기 없이 작동하는 물건은 별로 없죠. 인공지능도 범용 기술입니다. 한 가지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동 칫솔부터 세탁기, 또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용 기술이 개발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사무엘 인술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사무엘 인술은 북미에서 전기를 판매한 사람입니다. 그가 판매한 값싼 전기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쓸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민주화 전기라고 불렸습니다. 값싼 반도체 메모리 칩의 공급으로 스마트폰이 점점 저렴해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지도는 특수 비행기를 이용해 제작한 것입니다. 레닌의 첫 번째 5개년 경제개발계획 실행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전기 분배를 통해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도 AI 분배 모델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구 모델과 중국 모델 중 어느 기술이 주도권을 잡을지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술 윤리의 문제는 모든 기술적 진보가 권력의 이동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시장 내에서 상품의 성격을 변화시킵니다. 범용 기술이 개발되면 인간에 대한 핵심적인 윤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 윤리에 대한 질문은 기술자들만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을 사용할 때마다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 질문들을 던져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 대체 인공지능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그림에서 왼쪽 윗줄에 보이는 사람은 클로드 섀넌입니다. 클로드 섀넌은 정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대전 이후 섀넌은 기계를 제어하는 데 정보를 사용했습니다. 셰너는 미로에서 움직이는 작은 기계 쥐를 만들었어요. 그 미로의 모든 벽은 전기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쥐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스위치가 켜지게 만들었고, 쥐가 벽에 부딪히면 90도 회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쥐는 계속해서 벽에서 회전하다가, 결국 미로를 탈출했습니다. 이 기계 쥐는 1957년에 개발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00년대 초반에 룸바라는 이름의 작은 진공청소기가 출시됐습니다. 이 기계는 벽의 전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작동합니다. 정보를 이용해 기계를 제어하면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기계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기계가 나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기계는 물리적 노동을 단순하게 대체했습니다. 요즘엔. 사람이 기계에게 미로를 빠져나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 기계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미로를 탈출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목표 달성을 위해 그 어떤 수단이라도 쓸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계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일은 누가 합니까? 기업이 할수 있습니까? 정부만 할수 있습니까?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기술윤리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비자로서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인간의 가치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기술윤리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자, 그림에서 두 번째 인물인 노버트 위너가 셰넌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킵니다. 노버트 위너는 사람의 동작을 파악해서 기계를 동작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이버네틱스라고 불렀습니다. 기계 앞에 센서를 배치하고 신호를 보내면 기계가 동작을 바꾸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우리 문화에 너무 깊숙이 자리 잡아 우리가 더 이상 인지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문 앞에 다가가서 빛 센서를 차단하면 문이 열립니다. 바로 자동문이죠. 위너는 이런 기계에 가장 적합한 센서가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던 셈이죠. 자, 이제 사진에서 세 번째 인물인 인류학자 마거릿 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인간과 기계를 서로 동등한 위치에 두면 인간이 기계의 센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계를 제어하는 것이 인간일까요? 아니면 기계가 인간을 통제하는 것일까요? 스마트폰을 다시 예로 들겠습니다. 내 손가락이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마트폰의 알림이 나를 통제하는 것일까요? 그림에서 보듯 초기에는 사이버네틱스 모델이 이용됐습니다. 즉, 센서가 기계의 행동을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센서로 만들면서 노버트 위너는 인간을 어떻게 사이버 네틱스에 이용하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됐을 때. 이 기술을 사이버 네틱스라고 부르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은 메카시인데, 이 메카시는 위너를 너무 싫어한 나머지, 그걸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지만 사이버 네틱스라고는 부르지 마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를 가르치신 교수님이 이런 농담을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존재로 대학교수를 만드셨어. 그런데 악마가 이걸 보고는 자기도 대학 교수를 만들었지. 그래서 대학 교수들은 항상 싸우게 된 거야라고요.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누구를 통제하는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저는 사회 교리에 대한 모든 성찰들이 본질적인 의문을 불러오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나라의 선거에 AI가 사람들을 통제하도록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도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And now we have to go...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시다. 쉐넌이 기계주를 개발한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전자기술은 상용화됐습니다. 제가 최신 전기 자동차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회사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어느 모델이 됐든 자동차들은 비슷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월 구독료를 지불하면 새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모든 기능을 통제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기계를 살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이용 권한이 없으면 쓸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힘이라는 것은 정말 보잘 것 없어 보입니다. 현재는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정의하는 시대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소유한 사람이 현실을 소유하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신식 대형마트에 가보면, 계산대에 소프트웨어로 동작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만약 기계의 소프트웨어가 고장난다면, 대형마트는 무엇이 될까요? 더 이상 매장이 아니라 그냥 창고가 되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누구인지조차 정의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을 할수 없는지를 결정하는 주인이 됩니다. 권력의 새로운 이동은 사회 정의에 영향을 미치고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으로 다른 나라를 통제하고자 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청년들이 모이는 세계 청년 대회에서 다루기에 정말 적절한 주제입니다. 발전된 기술의 시대에 살기 위해선 기술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에는 컴퓨터 연산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컴퓨터 연산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초기 컴퓨터는 크고 투박했습니다. 컴퓨터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영국의 콜로서스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애니악입니다. 영국의 콜로서스는 군사용으로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었고 미국의 에니악은 원자폭탄 제작을 위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즉 컴퓨터는 군대에서 개발됐고 군대를 위해 사용됐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에서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저도 다음 주에 돌아와 정부 강요들과 대화할 예정입니다. 미식가 이탈리아인답게 비빔밥과 김치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걸 좋아합니다. IBM이 애니아 컴퓨터 개발을 돕던 때 IBM의 정보 기술 책임자 왓슨이 말했습니다. 이런 컴퓨터는 전 세계적으로 딱 일곱 대만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큰 오산이죠. 50, 60년대의 컴퓨터는 중앙집중식 계산 능력을 가진 특별한 형태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년들의 반문화가 컴퓨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히피들과 68운동 세대는 중앙집중화는 전부 나쁘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히피들은 중앙집중화된 컴퓨터를 없애버리려고 했고 그 결과 개인용 컴퓨터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자신만의 컴퓨터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21세기 초에 들어서니 컴퓨터 활용은 매우 사적인 활동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레고리오 대학교의 학생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스마트폰을 잠금 해제해서 옆 사람에게 전달하세요. 스마트폰을 전달할 수 없다면 그 안에 무척 개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이겠죠. 어느날 제가 형제의 수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축성 생활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아니라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이 기계를 가지고 기도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첨단 기계의 문제들을 회피했고 충분히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학생들에게는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합니다. 2010년에 아랍의 봄이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랍의 언론의 자유가 생겼으니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자유의 도구가 될 것이길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최악의 적이 될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가짜 뉴스 정보 여과 현상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사태가 벌어졌는데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은 우리가 아날로그적 삶에서 디지털 삶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문서에 서명하며 돈을 송금하는 등의 일을 전부 디지털 세계에서 해냅니다. 디지털 문명이 발전해온 지난 20년간 민주주의 또한 디지털화됐습니다. 몇년 전에는 Chat GPT가 개발됐죠. 이제 AI는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AI는 스마트폰에서 곧바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클라우드라는 중앙집중식 연산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정보를 볼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기술이 민주주의와 호환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기계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미래에 발생할 일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화물선에 진동 센서를 설치하는 예를 들수 있겠는데요. 진동의 변화를 잘 살펴보면 선박이 언제 고장이 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를 멈추고 점검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배가 고장 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의 힘은 예측입니다. 하지만, 기계가 생성한 데이터가 아닌, 인간이 생성한 데이터에 적용할 때, 알고리즘은 단순히 예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OTT 서비스의 추천 알고리즘은 우리가 더 많은 콘텐츠를 보도록 유도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례 성사를 통해 세례명을 받고 또 성덕에 이르도록 불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혁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혁신은 단지 어떤 일을 더 빠르고 더 많이 할수 있는 능력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원자 폭탄은 총에 비교하면 엄청난 혁신이지만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개념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발전입니다. 발전은 공공선을 위한 혁신입니다. 우리는 혁신을 발전의 원천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전 과제며 그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리 얘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인생에서 자신만의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에는 이런 농담이 있는데 일요일에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나면 월요일에 모두가 최고의 감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선택이 끝난 후에는 잘했네 못했네 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윤리라는 과학입니다. 그리고 윤리에는 많은 것들이 연관됩니다. 윤리와 연관되는 것들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가치, 규범, 그리고 원칙입니다. 제가 유엔과 협력하며 배운 것이 있는데 가치와 윤리를 결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개개인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 저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낮은 가치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혼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결국 가치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규범도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규범은 특정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이건 전 세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원칙은 윤리적인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로에 있는 사람을 치게 된 상황을 예로 들어 볼까요? 한 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두 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나을까요? 우리 모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는 원칙을 지지할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통해 AI 윤리와 관련된 보편적인 이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28일, 팬데믹으로 인해 로마가 봉쇄되기 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황청의 지원을 받아 AI 윤리를 위한 로마의 호소라는 문서가 발표됐는데 마이크로소프트, IBM 그리고 UN이 서명했습니다. 이 문서는 여섯 가지 주요 원칙을 명시합니다. 지난 7월 일본에서 21개의 종교 단체들이 이 문서에 서명했는데 이 여섯 가지 원칙은 지구상의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윤리적인 원칙을 보편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 원칙은 가톨릭 교회에서 나왔지만 가톨릭 교회만의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올바른 답이 됐으면 합니다. 첫째로, 기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베네딕 o t u 세 교황님은 h n 진리안 g 사랑에서 첫째, 기술은 하느님과 연결된 우리에게 부여된 영의 표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기술을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돈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돈에는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번 사람들의 노력이 담겨 있는 그 동시에 돈을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거나 고통을 주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모든 악행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에 따라 선한 편에 설 수도 있고 악한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식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지만 박수로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확실히 이 AI가 화두긴 화두인 것 같습니다. 뜨겁게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눈이 초롱초롱하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명강이를 펼쳐주신 파울로 베네티 신부님과 그리고 통역에 서주신 조동원 신부님 그리고 앞에서 수호 통역에 열을 올려주신 백승희 프란치스카님, 이화진 마리아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지 않은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마침기도를 할 시간입니다. 마침기도는 어, 총괄 코디네이터이신 이경상 주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천주교의 큰 장점이 영광송이 있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